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주제는 반도체 기판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반도체 시장에 좀 큰 빅 네.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는데 아주 반도체 시장에 폭탄을 빵 지금 던지게 된 상황이에요. 아, 이 인텔이 중국 현지 생산에 조금 네네. 차질이 빚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인텔이 이제 중국에 팹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좀 증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사실상 무산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인텔에 굉장히 네. 악영향을 끼칠 텐데 네. 지금 그러면은 네. 어떻게 좀 앞으로 이게 뭐 그 미국 반도체 골기잖아요. 네. 네. 인텔이 수혜를 보는 측면이 더 커요, 사실은. 어, 그래요? 왜? 왜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라인 투자하면 40%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텔이 가장 여기서 좀 많은 수혜를 보는 회사인데 네. 다만 이제 수혜가 있으면 또 피해도 보는 건데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게 사실은 과연 바이든이 중국 투자를 만약에 증설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네. 게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중국으로 가지 말고 미국으로 네. 다 와라.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지구는 하나로 평평하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 돼 있던 시대를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거죠. 그렇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이 미중 두 강대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다가 밸류 체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맹국끼리의 어떤 리저널 밸류 체인. 이런 식으로 이제 재편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 막 그 어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막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가 잘하는 거를 분담해서 하면 전체 총합이 좋아진다라는 네. 게 이제 기존의 어떤 무역의 어떤 기본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자국 내 아니면 적어도 동맹국 내에서 밸류 체인을 꾸리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내는 거고 그게 결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해놨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라인도 많고 디스플레이 라인도 많고 조립 라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좀 의미 있는 투자를 베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공장 첨단화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뭐 이게 그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다가 그 극자외선 EUV 장비를 반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라는 게 보도인데요.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의사 큰일 난 회사예요. 정말 이렇게 만약에 의사결정을 했었다 그러면 그 이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은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면 EUV 장비를 중국에다가 반입한다라는 거는요. 네. 이거는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어떤 대기업 임원분들 되게 똑똑하시고요. 네네. CEO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EUV 장비가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EUV 장비는 14나노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를 그 어떻게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드리는 부분이 EUV 장비를 단 한 대도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DUV 장비, 네. EUV보다 좀 떨어지는 DUV 장비조차도 이제 못 밟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정말 대외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회사 휘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아, 근데 저는 로이터가 이건 약간 좀 오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뭐 제2공장을 어디에 증설을 할 것이냐 미국에서. 그렇죠. 네.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예상대로 텍사스 테일러에 아마 20조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 테일러 시에서 이제 의회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들을 의결을 한 걸로 네.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5나노 이하 공장, 아마 5나노, 아마 3나노는 아닐 것 같고요. 한 5나노 정도 공장은 20조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 공장을 셋업할 것 같고. 네. 그러면 파운드리라는 공장은 누구한테 주문을 받아야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누가 주문해 줘야겠죠. 네. 미국의 AMD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이런 데서 AP 물량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방미 일정에서 네.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반도체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이제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하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그게 반도체 네. 반등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역시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니까 반등이 났어요. 그죠? 반등이 났고 네. 네. 앞으로 더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 좀 더 주가 어떤 반등을 가속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주제는 반도체 기판이에요. 이 반도체 기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그 녹색 판때기, 그죠? PC 뜯으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PCB라는 거고 네. PCB라는 거는 마더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기판이 있고 메인 판때기 말고 반도체를 패키지할 때 쓰는 게 이제 반도체 기판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랑 반도체 기판은 같은 말입니다. 그 어떤 우리 동그란 웨이퍼 있잖아요. 네. 이 웨이퍼는 전공정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요거를 그러면 딱 잘라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나의 네모난 요 그걸 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이는 이 자체로 반도체가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방석에다가 이거를 다이를 놓고 뭐 플립칩이든 와이어 본딩을 해서 위에 에폭시 몰드로 이렇게 하면 새까만 이제 이게 반도체 패키지 소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해서 이제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반도체 다이는 모세혈관,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고 주기판 쪽은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세혈관을 대동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없죠. 중간에 뭔가 장치가 있어야겠죠. 네. 그게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는 선을 네. 굵은 선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뭔가 완충이 필요하죠. 네. 그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기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은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회사들은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제일 네. 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혜성디에스,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좀 이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LG 네. 이노텍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대체 왜 이런 그렇죠. 걸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네. 뭐 반도체 기판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애플 쪽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일본의 샤프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네.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LG 이노텍이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오필름은 그 신장 위구르 쪽에 아동홍 채용해서 잘렸죠. 네. 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LG 이노텍하고 샤프 두 회사가 있는데 샤프가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카메라 모듈.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의 어떤 공정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를 생산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이노텍한테 물량이 더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그리고 내년에 나올 애플 VR 그죠? 이거 1000만대 정도 양산하는데요. 거기 다 카메라하고 TOF 센서들 네. 다 달리는데요. 메인 공급자가 LG 이노텍의 어떤 위치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 모멘텀은 네. 지금 주가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애플의 네. 메타버스 네. 기대감이라고 네.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 반도체 기판 쪽으로는 네.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기판 쪽은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기판이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기판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립칩 BGA가 있고 플립칩 CSP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테나 인 패키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 기판들이 있는데 네. 플립칩 BGA하고 플립칩 CSP는요. CPU. 그러니까 플립칩 BGA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텔의 CPU.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것들을 실장할 때 쓰이는 반도체 기판이고 네. 플립칩 CSP 같은 경우는 우리 모바일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쓰이는 기판입니다. 최근에 5G 통신이 되면서 네. 이 5G 통신은 고속 전송이고 굉장히 고주파의 에너지를 주지만 네. 손실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기존의 안테나하고 반도체 칩을 붙여놔야 돼요. 안테나인 패키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인 패키징 기판이 이제 필요해진 거고 네. 그거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네. 지금 근데 어쨌든 LG이노텍의 모멘텀은 네네. 반도체 기판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최근 반도체 뭐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 반도체 기판 쪽은 아닌데 네. 중요한 게 플립칩 BGA 네. 그러니까 CPU하고 GPU를 저 패키징 하는데 필요한 기판이 쇼티지예요. 쇼티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네. 왜냐면 한 2010년, 그러니까 2015년 요런 때부터 거의 투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기술 트렌드가 PCB를 안 쓰고 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기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막 잘못하면 이 비즈니스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 반도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게 기판도 없이 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그 애플 AP 대표적인 게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 이제 기판 반도체 기판 없이 하는 건데 이게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이 AI가 본격화되면서 AI에 필요한 반도체는 또 플립칩 BGA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수요가 느니까 공급은 그동안 투자를 안 해놨는데 네. 공급이 딸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이 플립칩 BGA 쪽에 주로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 업체예요. 뭐 싱코덴키하고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주로 선점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급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그러면 어디서 기판을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업체나 대만 업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AMD향으로 1조 1000억을 전용 라인 투자를 했고 LG이노텍이 플립칩 BGA 쪽으로 기존에 플립칩 BGA는 안 하고 있거든요. LG이노텍은 그래서 이쪽으로 뭐 1조를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는 2000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러면은 지금도 흐름이 괜찮은데 네. 앞으로도 네. 또 기대를 네. 해볼 만하네요. LG이노텍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인데요. 네. 플립칩 BGA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다 또 우르르 플립칩 BGA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네. 그죠? 그리고 갑자기 플립칩 BGA 투자를 막 해요. 그러니까 플립칩 CSP가 또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약간 풍선 같이 그렇죠. 그리고 플립칩 CSP가 또 막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네. 메모리 기판 쪽으로 또 업체들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메모리 기판도 공급 부족해지니까 최근에 심태기 주가가 빵 땄던 게 네. 메모리 기판이 공급 부족해지겠는데? 하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거. 이것들을 다 하는 회사들은 다 수혜를 받겠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이 네, 다 하면 좋겠는데. 투자 자체가 너무 대규모고 네. 이런 장치 산업은 투자를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요. 또 그렇죠. 섣불리 그렇죠. 하면 이게 굉장히 대규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1조를 투자하면요. 네. 이게 풀 가동되면 연간 매출 1조가 나와요. 네. 근데 연매출 1조 나오면 내가 여기서 2천억을 번다 그래도 5년 동안 하면 똔똔이에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1조 매출을 내서 3천억 이익을 내야지 이익을 내고 감가상각 떨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투자가.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뭐 10조, 20조 단위의 투자는 아니지만 PCB도 이 조 단위 투자이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다가 매출이 안 나오면 회사 망할 수 있어요. 네. 이 삼성전기는 또 흐름을 살펴보니까 막 LG이노텍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좀 반등이 살짝 나온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이제 플립칩 BGA를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플립칩 BGA라는 게 이제 서버용이 있어요. 서버용이 제일 비싸고 부가가치도 높아요. 네. 일본 업체들 이익 내는 게 엄청납니다. 플립칩 BGA 쪽. 근데 삼성전기는 PC 쪽에 주로 했어요. PC 쪽. 네, PC 쪽이 아무래도 서버 쪽보다는 컴퓨팅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 쪽을 했는데 서버 쪽 쇼티지가 워낙 심하니까 이제 AMD 같은 데서 우리 서버 쪽으로 니들 좀 전용 라인 투자해 줄래?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1조 1000억 중에서 7000억 정도를 AMD가 태워준 거고요. 나머지 4000억 정도를 이제 삼성전기가 분담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인지는 모르고요. 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파악한 내용이 그런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 서버 시장이 워낙 공고하니까 네. 삼성전기는 그냥 PC 쪽에서만 하고 이제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서버 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안테나인 패키징 같은 고부가 또 제품이 새로 애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언급하신 종목 중에서 코리아 서킷은 네.
조금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처음 이제 알려주신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코리아 서킷은 언급할 이유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마트폰 주기판이 주력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더보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마더보드, 그 HDI라고 그러는데요. 주기판인데 이쪽은 워낙 그동안 저기 마진율 박혔어요. 시장이 워낙 출혈 경쟁이 심했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좋아졌냐? 네, 왜 그래요? 삼성전기가 철수했어요. 이쪽 사업에서. 아, 그래서 다 이쪽으로 쏠렸구나. 그렇죠. 삼성전기도 철수했고 대덕전자도 철수했고 웬만한 업체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자가 어떤 그 파이를 누리는 거죠. 시장의 어떤 거를. 왜 철수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CRT, 그러니까 브라운관 TV 같은 게 CRT에서 LCD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LCD로 전환되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던 CRT 업체가 엄청 마진을 누렸어요. 플레이어가 없어지니까. 잘 버텼네. 코리아 서킷은 잘 버텼다. 맞습니다. 오, 어떻게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버텼을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코리아 서킷이 아, 우리도 반도체 기판 진출할 거야. 네. 라고 해서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이제 모멘텀으로 붙는 거죠. 네. 또 혜성 DS는 주가가 여기도 또 괜찮아요. 흐름이. 아, 왜 이렇게 또 오늘 다 흐름들이 좋은 기업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도체 기판이 전반적으로 다 쇼티지예요. 쇼티지고 이 PCB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PCB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을 견인하는 쪽이 반도체 기판이에요. 대다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까지 보면 평균 PCB 시장 성장률이 한 4% 정도 돼요. 그런데 2025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게 유일한 반도체 기판입니다. 다른 쪽은 뭐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안 좋을 경우도 있는데 반도체 기판이 이렇게 좋은 데다가 그럼 혜성DS는 왜 주가가 좋았냐? 전체 매출을 100이라 보면 70% 정도를 리드 프레임이라는 기판을 해요. 리드 프레임 기판? 예,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반도체 요 웨이퍼를 딱 이렇게 하나 떼서 할 때 그 진해발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진해발. 그렇죠. 돼 있는 거. 진해발 돼 있는 거. 반도체 옛날에 그 진해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진해발은 금속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인풋 아웃풋 핀수가 200개 정도가 넘어가면 이 리드 프레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넘어갔던 이유가 IO 수가 200개 이상이 되려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가 리드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계속 쇼티지였잖아요. 요즘 계속 난리 나죠. 네. 계속 쇼티지다 보니까 녹아난 거죠. 녹아난 겁니다. 사실 말 속된 말로 정말 이게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게 그 회사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벌어줬고요. 그리고 30% 정도가 반도체 기판 쪽이에요. 회사가. 그런데 그동안 반도체 기판 쪽은 별로 보지도 않고 리드 프레임 그걸만 봤는데 반도체 기판도 쇼티지.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진 거예요. 둘 다 수혜와 수혜를 그렇죠. 얹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야, 아니 요즘 또 이렇게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사실 약간 막 흐름이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 오늘 가져온 이런 기판 쪽은 그렇죠. 기판 쪽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대덕전자. 네.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뭐 HDI 사업도 했는데 철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RF PCB라고 하는데 리지드 플렉스 PCB 이런 쪽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PCB 쪽을 했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의 한 반 정도가 반도체 기판 쪽이었는데요. 네. 반도체 기판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 쪽에서도 메모리 기판을 주로 했었는데 플립칩 BGA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기판도 최근에 쇼티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절반의 어떤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잘 되는 쪽은 계속 더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심텍. 네. 심텍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네. 심텍은 뭐 메모리 기판 쪽에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메모리 기판이 쇼티지 가능성이 나니까 제일 많이 튀었던 거고 실제로 3분기 뭐 이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아마 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가 메모리 쪽 기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 회사는 더 갈 수도 있고 최근에 가장 뭐 상승 탄력이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기업들은 좀 굉장히 흐름이 이미 너무 좋아진 상황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PCB를 안 좋게 해봤던 부분이 이거예요. 막 쇼티지가 나요. 그러면 막 돈을 막 벌어요.
그런데 그러면 각 업체들이 막 투자를 막 또 하고 투자하면은 또 그럼 순식간에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순환이 네, 있을 수 있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도 막히고 생산도 막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주문하면 장비가 바로 왔어요. 거의 얼마나 몇 달 있다. 네. 지금 PCB 장비를 지금 주문하면요. 1년 뒤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이 생산이 안 돼요.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 깨져 있으니까 네. 어떤 쪽에서는 막 이게 묶여 있고 회운이 묶여 있고 물류가 묶여 있고 그리고 막 심지어 막 그 생산 인력들은 네, 코로나 네. 때문에 투입이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티지가 단기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1년이라니 네.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악순환이 지금은 연결되는 상황은 업체한테는 아니다. 좋은 거죠. 이들 업체한테는 좋은 건데 좋지만, 산업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단기간에 네. 여기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이게 뭐 반도체 기판 너무 좋으니까 네. 뭐 지금 좋은 종목 해서 선별해서 올라있지만 따라 붙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결국 시스템 반도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이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기판 가격이 오르고 할까? 이런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어요. 네. 러시아에서 핵발전소가 터져버렸죠. 그때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으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어떤 회사, 어떤 그 펀드 매니저. 네.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1단계. 그러면 그 사람보다 좀 더 고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좀 더 고수는요. 원유 선물을 쳤어요. 원유 선물? 네.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이 전기를 어디서 충당해야겠어요? 에너지를 어디서 때워야겠죠? 그러니까 석유 소비가 많아지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겠네? 라고 해서 레버리지 써서 석유 쪽을 배팅을 한 거예요. 그 위험한 거 그렇죠. 그 사람은 그보다 몇 배 많을 벌었을 거예요. 전력 관련주에 투자한 사람보다. 야.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정말 대박인, 이거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네. 정말 진짜 역대급 수익을 올린 사람이요. 농산물, 감자 쪽에 선물 네? 투자한 사람이요. 감자요? 네. 왜요? 연상이 안 되죠. 감자랑 무슨 상관이지? 유럽의 주식은 감자예요. 유럽 사람들 주식은. 아, 네. 유럽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인데요. 감자인데. 네. 그 핵발전소가 오염이 되니까 그 핵 감자 농사가 다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방사능 낙진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감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쌀 소비가 줄었다 하지만 쌀이라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먹어야 필수 되니까. 소비재잖아요. 비싸도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걸 또 선물로 샀으니까 그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기판이 왜 오를까 지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 오르는 거는 큰 그림을 봐야겠다. 그 뒤에 이 엄청난 수요들이 뭐가 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네. 기판이 왜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었을까. 그 뒤에 큰 그림 그렇죠? 알려주시죠. 시스템 반도체에 네. 대한 투자가 결국 그런 거예요.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3나노, 5나노 쪽 투자가 엄청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죠. 뭐 올해도 일어났고 내년에 더 많이 네.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까지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요. AI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서버용 반도체. 계속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점점 그냥 범용 반도체에서 ASIC화되고 있거든요. 주문형 반도체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늘고 파운드리 수요가 늘면 이걸 또 패키징해야 되잖아요. 패키징 하려면 반도체 기판에다 패키징 해야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쇼티지가 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떤 투자 사이클을 일으킬까? 만들어진 반도체들이. 서버,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와. 그렇죠. 그 다음 또 더 엄청 큰 시장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반도체는 네. 또 어디선가 테스트하고, 그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오사트 쪽. 그러면 거기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연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 기판이 쏘아 올린 공으로 뒤에 있는 그 숲을 이거는 이 봐야 빙산의 되겠네요. 어떤 하나의 부분이 네. 떠오른 것일 뿐이지 네. 그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DDR5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이 엄청난 변화의 어떤 단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도체 기판에 투자해서 뭐 수익 뭐 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큰 그림을 보는 어떤 단초로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좀 알아가셨으면 맞습니다. 건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열심히 보시면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인사이트를 누가 네. 줍니까? 맞습니다. 아이템에서 드립니다. 뻔뻔해지고 있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안녕. 만나요.